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 남침보다 5년 전까지 한국을 무력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계속 오히려 문제 삼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깁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되는 군대가 아니다. 교정권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군대,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습니다. 그게 이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현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해방 후 친일 세력들은 언제나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이 되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저들이 불을 키우고 누리며 기업을 만들고 언론을 만들어 사회를 대변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정치계에서 정부 요직에서 한자리씩을 꿰차고 앉아 철밥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거쳐 이명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움직이고 민중을 탄압하며 여론을 호도하며 공작질을 해대던 세력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이름을 바꿔오면서 대공 업무와 해외정보 수집이란 본연의 임무보다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정권 비호를 위한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해내고 사람들을 잡아다 감금하고 고문하고 대공수사국, 안보수사국 등이란 부서를 만들어 국가보안법, 내란죄, 간첩죄 등이란 죄를 뒤집어 씌워 초헌법적 권한으로 시민과 민주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1980년 신문방송통신을 통폐합한 소위 언론통폐합 등을 통해 언론을 장악했으며 이명박근혜 10년을 거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언론을 돈으로 사들여 자신들의 영달과 안위를 지키는 호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언론다운 언론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저들은 그렇게 만들어온 아성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을 거쳐 법조인들을 키워왔습니다. 각종 장악제도를 통해 자신들에게 충성할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대학을 거쳐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학생으로 출발한 학생들은 검사로, 판사로, 법조인이 되어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은 검사복과 판사복을 벗게 되면 다시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 수억, 수십억을 받으며 전관 변호사로서의 특혜를 누렸습니다. 이 사이클은 수십 년간 거대하고 단단한 아성을 세워왔습니다.
절대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카르텔을 만들었습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 세력은 언론사 사주가 되고 정치계 및 경제계 등 여러 정부 요직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친일이란 이름에 걸맞게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보수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각종 사회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들은 그럴싸한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주로 군사정권의 향수에 젖어 사는 노년층을 공략하여 돈으로 매수하고 동원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등 민주정부에서 쫓겨나간 정보원 출신들은 그런 단체들을 앞세워 새로운 공작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저명 인사 및 학계에 신친일파들을 양산했습니다. 이 신친일파 양성 계획은 개화 초기 일본 국수단체인 흥아회에 기초하여 일본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포섭이된 교수들과 저명 인사들은 만날 때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고 일본의 시각에서 바라본 견해와 논조 등을 SNS 및 언론에 퍼뜨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실제 연세대의 교수 일부는 20년째 A급 전범이자 국수 대중당 총재가 만든 일본 재단의 아시아 연구기금 75억을 받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류석춘 교수 같은 자가 이 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친일수구 공작세력이 만든 단체는 중년층과 노년층을 주로 타깃으로 태극기 세력을 만들었으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을 공들여 대학가의 침투, 소위 트루스 포럼이란 단체를 만들고 조직화하였습니다. 이들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3년여 만에 전국 130개 지부를 둔 조직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이 조직에 가입한 대학생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박근혜가 탄압으로 갇혀있다 주장합니다. 이들은 서울대 스노라이프와 고려대 고파스 등을 장악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젊은 학생들을 끌어들여 최악의 동문이란 자극적 타이틀로 조국, 유시민 등을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합니다. 마치 대학생들이 모두 문재인 정부와 진보 인사들을 부정하는 듯 보이게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저 출신들은 각종 반정부 시위의 젊은 청년층으로 대변하며 경제 이슈로 임금공 정규직 노조 문제 등 젊은 층의 예민한 문제를 이슈화시켜 문정부를 맹폭합니다. 그리고 저들 친일 세력은 종교의 힘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았습니다. 각종 지원을 주로 개신교 쪽에 했습니다. 이유는 개신교의 구역 예배 및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등 각종 예배 시간이 많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들의 꾀임에 넘어간 일부 목사들과 개신교 단체는 세력을 조직화하여 교인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교리는 수단이 되고 성경은 빨갱이 탄압 지침서가 되었으며 설교는 공산주의자 척결 연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은 SNS 등을 통해 매일매일 학습되고 세뇌되어 빠르게 그들의 논리를 전파했습니다. 저들의 탄탄한 조직에 반해 민주세력 조직은 너무도 나약하고 힘없으며 미약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잘못에도 같은 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못이 없더라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밀어 검증하고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조국 정의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싸우고 분열하고 논쟁하며 투닥거렸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차단하고 미워했으며 심지어 진영을 갈아타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수구 세력과 그에 저항하는 민주 세력은 초라했으며 보잘것 없었습니다. 너무도 커다란 거악에 맞서 깨어난 시민들이 움직이고 하나둘 모여 촛불이 되고 웅대한 집회를 이끌어냈지만 오랜 기간 광장의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을 뿐 저들은 끄떡도 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위대했습니다. 코로나19란 악재를 뚫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냈습니다. 180석은 시민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일궈낸 강한 의석으로 우리는 큰 기대를 했습니다. 힘차고 가열찬 개혁의 고속도로로 들어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기득권과 손잡고 함께 가야 할 파트너십을 말하는 중진 이상의 협치란 허울은 시민의 의지를 무시했으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시민들은 붕괴했으나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고개 돌려 외면하거나 유튜브 등을 돌며 댓글 한 줄 쓰는 걸로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들의 물타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외로운 싸움. 앞서 말씀드린 카르텔은 사회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늘공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은 각종 이권과 지역 유지들, 지역 단체장들과 결탁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대통령의 의지와 결심을 무시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시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유인하고 당위성을 만들어내 세금과 인력을 낭비하고 허위 보고를 통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인사한 요직에 앉은 사람들조차 그들의 논리와 거대 저항에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인 듯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의 배격이란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득표율 41%만 한 대통령이란 발언을 한 감사원장 등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꾸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유튜브나 돌며 댓글 한두 줄 쓰는 걸로 분풀이하고 그냥 쓰레기 언론은 안 본다며 외면하고 저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가 결국 이긴다라 섣부른 판단하지 맙시다. 지난 총선에 우리는 압도적 승리였다 자부하지만 실상은 민주당 49.9%, 미통당 41.5%로 8.4%포인트 차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무려 1200만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고 있으며 까딱하면 우리는 다시 이명박근혜의 시절로 돌아가 살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다시 그 시절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1200만 국민은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지, 지인일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이 됩시다.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이 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냅시다.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당위성과 긍정적인 글과 영상은 퍼나르고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고 전파되게 합시다. 앞서 말씀드린 친일 세력으로부터 시작하여 대기업이 확장된 언론, 그들과 엮여있는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수구 공작 세력이 학계, 시민단체로 포장해 종교계와 손잡고 수구 정당과 협업하는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한 수구 세력에 맞서 당당히 일어납시다. 또한 허울 좋은 협치란 이름으로 지지부진하려 드는 국회에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아끼지 맙시다. 아울러 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은 격려하고 후원합시다.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검찰개혁, 언론개혁 편말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식어있던 의지를 다시 불태워줍시다. 코로나로 다시 광장으로 모일 수는 없더라도 가짜 촛불이 아닌 진짜 촛불의 위대함과 정신을 제대로 보여줍시다. 우리 주변에 저들에게 세뇌당한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친척, 지인 등을 꾸준히 설득해 나갑시다. 마음을 다해 간절히 빨갱이 운운하는 진영 논리 따위가 아닌 옳고 그림이 무엇인지 다친 마음을 열고 가려진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다. 제대로 정성을 다해 진심을 전합시다. 행동합시다. 바로 지금.